네, 얼어붙은 수 바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저번 영상에서 실리콘이 부족했거든요. 실리콘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계식 드릴을 사용해서 이거 2개 빼고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납도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해주고요. 납이랑 이제 구리는 모아지게 됐고, M을 눌러서 확인합시다. 저희가 여기 있고, 얘들이 나온 게 저쪽이네요. 납이 좀 멀리 있네. 가지고 입구를 막아봅시다. 입구를 완전히 막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입구를 공격 타워로 도배를 해봅시다. 1, 2, 3, 4, 5, 6.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생산이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가운데서 퍼뜨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일단 구석으로 몰아서 나중에 다른 길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한 곳을 막아보고 이쪽을 막으면 이쪽으로만 가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유도를 해봐야 되나? 이쪽은 웬만하면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고. 분배기 어디야? 오케이, 라인 여기고 여기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건가? 아, 좀 구리가 없구나. 지어지고 나서. 아, 왜 이렇게 안 돼? 아이고. 또 그렇게 부족한가? 엄청 부족하네. 바로 옆에 이게 있구나. 구리를 더 채취를 해볼게요. 채취를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구리가 이렇게 부족하다니. 구리 하나만 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올라와서. 이제 많이 모이겠다. 여기에다가 이왕 하는 거 납도 해주고요. 같이 들어가게 하고 다시 구리 좀 모았으니까 다시 지어. 아이도 부족하네. 아, 일로 들어가려고 하네, 계속? 일로 가야 되는데? 아닌가? 일로 오는 게 좋은 건가? 일로 가야 되는 건가? 일로 가야 좋은 건데?
이쪽을 막아야겠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네. 허허. 아니면은, 이쪽도 막아버리고, 이렇게 막아버리고, 여기를 더욱더 빼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어, 벌써 구리가 부족해.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구리가 잘 안 모이네, 생각보다. 나중 가면 근데 엄청 뭐 쌓이니까. 아니면은, 좀 멀긴 해도, 저기가 이제, 대부분 포화가 되니까, 포화 필터를 사용해서, 꽉 차면은, 넘어올 수 있게. 자원 낭비가 별로 안 심하지 않게, 포화 필터를 사용해 줄게요. 포화 필터는, 멀리 연결 안 해도 되고, 여기 생산되고 있는 이 기지에 연결해 줄게요. 오케이, 좋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좀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저기 오는 걸 기다리자. 이번엔 2단계구요. 오케이, 잘 맞긴 하는데, 조금 약하네, 아직. 입구를 이쪽으로 좀, 살짝 좀 보호가 되게 해야겠다, 그래도. 아, 이렇게 말고, 이렇게 보호를 좀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 세 개 더. 그 다음엔 이제 석탄을 이용해서, 실리콘? 실리콘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리콘 여기 있죠? 아, 실리콘이란다. 석탄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실리콘 재련소. 석탄이랑 모래 두 개. 그럼 모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래가 어디 있을까? 물이 있는 쪽에 있을 것 같은데? 물이 있는 게 없네, 여기는? 여긴 실리콘 얻을 수 없나? 여긴 또 안 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가라.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응, 이렇게 가. 이렇게.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모래가 없네? 아, 이 맵엔 모래가 없나 보다. 실리콘 얻을 수가 없네. 에이. 어디 보자. ESC. 연구 기록. 실리콘을 얻을 수가 없으면은, 흑연밖에 얻을 게 없는데, 흑연. 흑연. 그럼 유황 이렇게 된 거, 흑연만 좀 많이 모은 다음에 클리어를 최대한 빨리 할게요. 10단계 정도에서 출격이 되면은 바로 거기서 출격을 하고, 흑연만 모아서 빠르게 끝내야겠다. 여기는 엄청 그 석유가 많은, 아니 석탄이 많은 곳이니까 최대한 이용은 해야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생산이 되지도 않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우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 흑연 압축기 땅땅땅땅 4개까지 해주고 얘네가 돌아가려면 화력발전기가 필요하겠죠? 화력발전기 2개 배터리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면은 아 배터리도 넣었구나 내가 바꿔 화력발전기 딱딱딱 배터리 딱딱딱딱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얘는 흑연 압축기가 그게 필요 없나? 전력이? 아 전력이 필요 없구나. 나 뭐 한 거지? 이걸 그럼 끊고 은폐기 분배기 아 이거 치워 분배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건 전력이 필요 없구나. 오케이 나 여기 이제 흑연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으니까 흑연을 좀 모은 다음에 바로 출격을 해야겠다. 여긴 잘 막고 있고 아직.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쉴드 같은 걸 좀 걸어줘 놔야겠다. 이렇게 약하지만 벽을 좀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흑연을 사용하는 타워들도 몇 개 지어볼까요? 공기드릴 흑연을 사용하는 거구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드릴이지만 가속도 아 가속을 줄 수 있다. 기압을 사용하여 단단하고 빠른 체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0.37개 0.53 아 이게 또 수치를 많이 하는구나. 여기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서 분배를 해서 끝자리에도 많이 올 수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대충 잘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좋은 또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이쪽을 생산을 더 잘되게 봐야겠다.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도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생산되겠죠? 아이고, 진통 죄송합니다. 아, 코로나 그거여서 계속 알림이 오네요. 핸드폰 껐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애들은 좀 빠져 나가는구나, 일로. 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당히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 되겠다. 현상이 좀 빨라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은, 어허. 오케이. 상태에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모르겠다. 입구를 막아보러 갈까요? 입구는 뭐 아직 건재하고 자원도 많이 채워지고 있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남아도네, 이거들이. 아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뺀 다음에 얘네들을 후연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됐다. 왜 갑자기 생산이 안 되지? 아, 두개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건 일로 나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네. 얘들은 근데 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냐? 이렇게. 오케이. 흑연이 엄청나게 생산이 많아지고 있고, 흑연이 이렇게 많아졌으면은, 얘네들은 총알이 뭐야? 아, 흑연을 사용해서 총알을 쏘는구나. 그래? 이쪽 슬슬 망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흑연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 어디 주변에 여기밖에 없는 건가? 석탄이? 여기밖에 없네. 그러면은 이 석탄을 일로 가져와서 한번 써봐야겠다. 이걸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이거 다 치워봐. 이렇게 하고 뭐이 정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도 싸움이 났는데 이제 슬슬 다 부서지려고 하죠. 슬슬 새로운 무기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여기도 꽤 압축기를 사용합시다. 꽤 압축기를 사용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배가 잘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잘안 빠져나가지네 이게.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해버리자. 두 갈래 길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일로 잘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됐고, 얘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게 이렇게. 다음에 쫄로 가야 되니까 삥 돌아가야 되네. 삥삥 돌아라. 돌아서 흑연을 입구로 보내줍시다. 부터는 깔끔하게. 아이고. 또 시작됐다. 스테이지가 엄청 빨리 시작되는 건가? 오케이. 아, 다 터진다, 이제. 다 터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여기를 한번 떼고 이렇게 해야지. 무기를 살짝 개편을 해줍시다.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하고 정도로 싹 지우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어디 보자. 망가진 데는 수리를 살짝 해줍시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다 지우고 대형벽.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헤일로 모아줄게요. 얘네가 하정거리가 더긴 타워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어주고 이번에 저기 오면은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봐봐야겠네요. 하정거리가 길다고 했으니까 이쪽에도 좀 추가로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전거를 추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타이어 들어있죠? 오, 멀리서 때리네, 멀리서. 오케이. 오, 엄청 좋네. 오케이, 완전 좋다는 거 알았고요, 헤일이. 그러면은, 여기는, 800. 아, 800이라. 추적 일단 하고, 어차피 여기서 실력도 넣을 수 없으니까, 흑연 800개 모은 걸 만족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크레이터, 이 크레이터 들어가가지고 모래가 있으니까 여기는 기계식 펌프. 어차피 해금이 안 되고 있으니까 크레이터 한번 더 가서 실리콘 얻는 걸로 다음 영상 들어오도록 할게요.